비트 이번에 찍어보신 거 뭐예요? 아니 이번에 LG가 접히는 노트북을 만들어냈어요. 보실래요? 아니 노트북이 접힌다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아... 안녕하세요, 히트입니다. 저는 현재 LG가 내놓은 첫 번째 폴더블 노트북 LG 그램 폴드를 보기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경동시장 안에 위치한 금성 전파사라고 하는 곳인데요. 보시다시피 제 주변에는 엄청나게 많은 폴더블 노트북들이 전시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게 한정판인데다 가격이 무려 499만원에 달해서 쉽게 구매하실 분들은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또 궁금하잖아요. 일단 외관부터 보자면은 가장 큰 특징이 접히고 펼쳐진 디스플레이죠. 접었을 때는 3대 비율의 12인치 디스플레이가, 그리고 펼쳤을 때는 아주 거대한 4대 3 비율의 17인치 디스플레이를 자랑합니다. 이게 고작 1인치 크기지만 비율 자체가 4대 3 비율이라 기존 16인치 그랜 옆에 이 제품을 세워두면 야 정말 거대하다 막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베젤의 두께가 세로로 길게 늘었을 때는 이렇게 아래 위가 두껍고 양옆은 상대적으로 얇거든요. 그래서 17인치 기준으로 보면 베젤 두께가 나빠 보이지 않긴 하는데 이게 접었을 때 12인치가 되면 꽤 오래전에 리뷰했던 일본 파나소닉 레트노트 노트북이 떠오르는 거대한 베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베젤의 소재는 그램의 그것과 아주 유사한 플라스틱 베젤이며, 외장재 역시 그램의 시그니처로 할 수 있는 마그네슘 합금 재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소재를 사용하면 무게와 내구성 측면에서 확실히 장점이 많아서 이 그램 폴드는 폴드북 노트북 치고 꽤나 가벼운 무게, 즉 키보드 뺀 본체의 경우에는 최대 50g, 키보드 포함 본체의 경우에는 1530g을 자랑합니다. 이는 경쟁사 제품의 크기도 거의 같은 ASUS ZenFox 17 폴드, 심지어 아직 출시되지 않은 HP 제품에 비해서도 훨씬 가벼운 무게이고요. 실제로 들어보면 이게 인치수 대비해서 꽤나 가벼운 축에 속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감 역시 나쁘지 않습니다. 얼핏 보면 이 블랙을 마치 금속 재질의 블랙, 그러니까 검메탈처럼 보이게 마감 처리를 꽤 잘 해놨고요. 이게 힌지 부분과 접히는 후면 부분에도 메탈 브러쉬 질감으로 좀 포인트를 줘서 꽤나 세련된 모습이에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힌지랑 후면은 정말 갤럭시 폴드랑 되게 비슷한 느낌이죠. 측면의 경우에는 발열 해소를 위한 팬 구멍과 함께 스피커가 달려있고, 충전 포트 겸 USB-C 타입 포트가 우측에 하나, 상단 쪽에 하나, 이렇게 총 두 개가 있는데, 그게 재밌는 게 하나는 썬더볼트를 지원하고 요거 하나는 또 지원 안 하거든요. 근데 포트가 어디에도 어느 게 썬더볼트를 지원하는 건지가 표시가 없어갖고 네, 요거는 좀 골치할 것 같습니다. 여튼 다시 전면으로 넘어가 디스플레이를 보면, 일단 스펙상 해상도는 2560x1920, 그리고 밝기는 400니트, 최대 밝기는 500니트, 색 재현율의 경우에는 DCI-P3가 99%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눈으로 보면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펼쳤을 때 주름이 거의 안 보인다는 거예요. 보이시죠? 옆으로 빛 잔뜩 줘서 찍어도 이게 뭐 거의 안 보여요 뭐 이런 게 아니라 안 보입니다 라고 확언할 수 있는 스틱이에요. 특히 폴더블 디스플레이를 적용한 기기의 경우 OLED 디스플레이가 외부 충격에 찢어질 수 있기 때문에 커버 윈도우라고 해서 폴더블 디스플레이로 보호하는 얇은 유리나 필름 같은 걸 덧붙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갤럭시 폴드 시리즈에는 UTG라고 해서 아주 얇은 유리가 이렇게 커버 윈도우로 적용되어 있어요. 근데 그램 폴드에 적용된 디스플레이에는 투명 폴리 이미드라에서 필름 형태의 커버 윈도우가 부착된 상태입니다. 이게 초기형 폴더블에 적용된 투명 폴리 이미드의 경우에는 UTG에 비해 갖고 표면이 물렁거려 비판을 좀 많이 받았었는데, 그램 폴드에 적용된 이 폴더블 디스플레이의 커버 윈도우는 뭔가 좀 다른 소재인지 주름도 보이지 않고, 표면도 꽤 유리처럼까지는 아니지만 단단한 플라스틱 마냥 단단하고 또 매끄러워갖고 꽤 괜찮은 완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디스플레이가 접히는 방식은 안으로 접히는 인폴딩 방식으로, 베젤의 중간에 이게 고무 재질인지 확실하진 않지만 고무 재질 비슷한 걸로 마감된 힌지가 눈에 잘 띄지 않도록 처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힌지 얘기가 나서 하는 말인데 고정력 역시 나쁘지 않습니다. 펼치면 펼치는 대로 프리스탑을 단단히 지원한 데다 화면을 펼쳐지는 순간 주름이 사라져서 이야 이게 1세대인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높은 만족감을 줬습니다. 다만 이게 디스플레이를 접게 되면 양쪽이 완전히 포개지지는 않는 그런 구조거든요. 아마 물방울 힌지 구조가 아닌 갤럭시 폴드 4까지 적용됐던 U자형 힌지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예, 뭐 어차피 요거는 가운데 키보드를 꽂아 보관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폴더블 노트북 제품군 위에서 요런 형식이 큰 단점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떼었다 붙였다 할 수 있는 키보드 역시 특이한데요. 그램 폴드를 이렇게 반으로 접고
접힌 한쪽 위에 이 얇은 키보드를 올려서 작동하는 형태입니다. 이렇게 반으로 접은 상태에서 이렇게 키보드를 올리는 순간 그램폴드의 화면은 자동으로 전환되며 평범한 터치형 노트북처럼 이 제품을 사용할 수 있게 되죠. 그럼 키보드가 있는 부분은 화면이 꺼지나 궁금해서 키보드를 들어보니까 화면 꺼져 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그램폴드를 아무데나 이 키보드를 붙일 수 있는 게 아니라 아래쪽, 특히 카메라를 기준으로 반대쪽 방향인 이 아래쪽 부분에만 키보드를 이렇게 얹어서 고정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돌기와 홈이 존재하거든요. 덕분에 타이핑을 할 때 키보드가 밀리느라 없이 안정적으로 타이핑이 가능합니다. 또한 키보드를 이렇게 올려두게 되면은 자동으로 키보드에 무선 충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별도의 충전 역시 필요가 없더라고요. 이게 경쟁작이라 할 수 있는 에이수스 제품의 경우에는 키보드를 따로 C타입으로 충전해야 되니까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요거는 확실히 장점이다. 그죠? 그리고 키보드의 무게 역시 280g으로 꽤 가볍기 때문에 키보드와 본체 무게를 합쳐도 에이수스 젠북 폴드의 본체 무게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점도 장점으로 느껴졌습니다. 다만 이런 기능들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키보드가 그램 폴드 베젤 위에 얹혀져 있어야 되니까 기기 자체의 베젤이 두꺼울 수밖에 없고 디스플레이보다 약간 더 위로 올라온 형태로 설계할 수밖에 없다는 점은 네, 약간 한계점이라 하겠습니다. 그램 폴드 펼쳤을 때 4:3, 접었을 때 3:2 디스플레이 비율과 크기는 네, 기본적으로 인쇄물에 되게 잘 어울리는 비율이긴 합니다. 먼저 4:3 비율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주로 쓰이는 A4와 미국에서 주로 쓰이는 레터 용지 비율과 도 맞아갖고 문서나 서류를 보고 작성하는 작업에 꽤나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이패드가 딱 이 비율이라 PDF 뷰잉 머신 많이 쓰이잖아요. 또한 그램 폴드를 접었을 때 나타나는 3:2 비율은 우리가 흔히 읽는 콘텐츠 소비형 인쇄물의 판형 비율입니다. 뭐 소설이나 만화책 이런 거죠. 고로 이 폴드에는 3:2 비율짜리 디스플레이가 양쪽에 두 개, 즉 책 두 페이지를 익숙한 비율로 볼 수 있는 형태의 디스플레이가 달려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전시장에서 보면은 인쇄물, 즉 전자책으로의 경험을 꽤나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DSLR 같은 걸로 찍으면 대부분 서면이 3:2 비율로 찍히거든요. 바로 이 비율이 35mm 필름, 즉 풀프레임의 가로세로 비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그램 폴드를 이용해서 화면을 펼치고 세로로 세운 상태에서 위에는 풀프레임 기반 DSLR 사진을 꽉 채게 올리고 아래쪽에 포토샵으로 만지는 장면 같은 걸 연출했다면 오히려 더 설득력 있지 않았을까요? 여튼 인쇄물 진화적인 비율과 비슷한 맥락에서 그램 폴드는 펜도 지원합니다. 근데 지금 이 친구는 나중에 전용 LG 전용 스타일러스 펜이 달릴 거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와콤 펜에 달려있고 와콤 펜과 정확하게 호환이 된다고 합니다. 이 펜이 특히 괜찮은 지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대화면이 되면 될수록 펜에 대한 니즈가 생기게 마련인데 이 친구는 펜을 지원할 수 있을 정도로 디스플레이의 균일도와 강도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요렇게 네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네 제품처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이게 1세대치곤 꽤나 괜찮은 것 같은데 좀 뜨악한 부분도 있습니다. 바로 케이스입니다. 일단 케이스가 중요한 게 이 그램 폴드는 경쟁작과 달리 본체 후면에 스탠드 같은 게 없어서 펼친 화면을 세우려면 케이스 활용이 필수예요. 근데 케이스가 접힌 화면을 펼쳐 세우기가 대단히 복잡합니다. 일단 케이스에서 조심조심 그램 폴드를 뺀 뒤 이걸 어디다가 보관해둔 상태에서 케이스를 가져다가 커버 부분을 접어 끼운 뒤 다시 거대한 폴드를 들어 기대야 해요. 이게 방식이 워낙 복잡하고 또 불안해서 개선이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케이스와 연동돼서 발생하는 문제가 여기 보이시면 아시겠지만 포트의 위치예요. 이게 포트의 위치가 접힌 화면, 그러니까 노트북 모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상판의 상단과 상판의 측면에 하나씩 달려있어요. 보통 노트북은 하판의 측면에 포트가 박혀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하판 쪽은 케이스로 완전히 막혀있기 때문에 뭐 간단한 SD카드 어댑터라도 달려고 하면은 상판에 달랑달랑 매달려야 합니다. 그냥 위쪽에 포트가 하나 달린 건 이해해도 적어도 하나는 노트북 모드 기준 하판에 포트를 넣는 게 더 훨씬 괜찮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왜 이렇게까지 했는지는 잘 모르겠군요. 사양이라 바를 배터리 시간 등은 제가 실물을 가져와 직접 테스트한 게 아니라 스펙이 꽤 불과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말씀드리면은 i5 13세대 CPU에 16GB LPDDR5 메모리 그리고 72W시의 배터리가 달려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 배터리 용량은 그램 16인치 모델보다 약 10% 줄어든 수치인데 실제 성능이 어떻게 될지 또 발열이 얼마나 될지는 직접 제품을 구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G가 내놓은 최초의 폴더블 노트북 잠깐 핸즈온 해봤는데 어떠신가요? 처음 만든 것 치고는 완성도가 꽤 높고 디스플레이 품질 정확히는 접히는 부분의 마감 처리도 꽤 뛰어난 데다
경쟁자들이 놓친 부분들을 잘 파고들어갔고 전반적으로 기계 완성도는 핸즈온임에도 불구하고 꽤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가격이 뭐 비싸다 이런 논란이 있긴 한데 애당초 이런 신기한 노트북의 경우에는 현재까지는 대중성 있는 가격이 뭐 그렇게까지 중요한 요소인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케이스의 경우에는 어떻게든 개선이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여튼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에 조금 더 재밌는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끝. 네.